앞으로 그 한중전의 대세는 이천이 될 겁니다. 조르의 플레이어로서 보는 거 조금만 제가 조금만 더 익숙해진 다음에 할게요. 조르의 플레이어로서 보는 건 SNK랑은 도저히 얘기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거기 위에 간부님들이 이제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고 SNK 간부님이 너무 막혔어. 얘기가 진행되기 어려울 정도로 조금 그래서 제가 하다하다 포기했습니다. 1년 정도를 준비했는데 포기했어요. 야, 넌 끝났다. 약간 일본은 킹 오브 일본도 할 만큼 해요. 아이언 메이든님 후원 5만원 감사합니다. 홀! 시청자분들이 보기 좋은 이 분위기로 계속 와. 유지해주셔서 방송 건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언 메이든님 조금 보여주십시다. 네, 알겠습니다. 공이 한중전이 있으니까 사실 공이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와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언 메이든님 와 제가 이거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우 이거 너무 많이 후원해주셔서 아우 네 제가 조금 지금까지는 약간 좀 열폭방송 느낌이 있었는데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바꾼 시점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네 근데 이 인성을 유지할 겁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그 98에서 그 사람들은 저한테 기대를 많이 하는데 저는 고로치즈로 때문에 게임이 좀 약간 98이 약간 재미가 없다고 느끼면서 갑자기 인성이 파탄이 나고 막 이렇게 레퍼토리가 좀 네 그렇다고 인성이 파탄 났다고 하지만 그렇게 막장까지는 아니었죠. 여러분 누가 말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막장까지는 아니었죠. 아 아이언메이든이 너무 큰 후원을 해주셔서 네 막장은 아니었죠. 그래도 네, 나 배논인데 내가 그래도 막장까지는 안 가지. 근데 이불킥 정도 막장까지는 아니고 이불킥 정도 갔어요. 2000은 최범계가 제일 세긴 한데 그래도 다 할만해요. 주 캐릭터 한 20개 정도가 다 할만해. 아 노란색으로 딱 기폭하는 건요 내 공격을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라이프로 이걸 하잖아요. 장풍을 10번을 쏘든 다리를 걸든 간에 하는 거 계속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장관이 사기가 되는 거야. 이 철구를 아무리 때려도 돌려요 계속. 그리고 점프해서 찍었다 그러면은 뭐 어퍼를 때리든 승용권을 때리든 끝내 점프를 공격을 유지를 해 나가요. 암호 그냥 무적의 갑옷이야. 초사이 노란색 초사이형 갑옷을 입은 무적의 암호 모드가 되는 거예요. BCD를 누르면 돼요. BCD 2차에서 하다가 BCD 누르면은 무적 모드가 돼. 그래서 네 이 암호 모드를 잘 활용하지 못하니까 그 여러분 98의 넘사벽 소년이 암호 모드를 잘 활용하는 불마한테 더블 스코어를 줬습니다. 암호 모드 잘 활용하지 못하면 2000에선 승산이 없어요. 그 암호 모드나 스트라이커를 안 부르고 하는 걸 하드코어라 그러거든요. 하드코어만으로는 승산이 없어. 오! 어우 정순명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아 이런 네 귀하신 분이 이런 누추한 곳에 네 2000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전략 시뮬레이션 야 얘 좋다 좋은데 좋은데 아 나 자꾸 헷갈리네. 야 나 키 설정 바꿔야겠다. 키 설정 바꿔야지 헷갈린다. 그리고 네 자꾸 도발이 이건데 여러분 이 차례에서는 도발이 상대 놀리는 게 아니에요. 암호 모드 까고 이 차례 상대 놀리는 게 아니라요. 자 아이씨 스트라이커를 하나 채워줍니다. 저 도와주려고 나오는 애 있죠? 방금 암호무드 기능 보셨죠? 도와주려고 나오는 저 스트라이커를 도발을 누르면 하나 채워주는 역할이에요. 대신에 빈틈이 엄청 많아요. 빈틈이 엄청 많아져요 도발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야, 뭐. 잡기 스트? 네, 잡기 다음에 스트라이커 허용돼요. 별풍선 환전 아직 안 했습니다. 근데 슬슬 좀 신청하려고 해요. 아이고, 꼬록이다. 개꼬록. 많은 사람들이 고수가 하면 꼬록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고수 싸움에서 꼬록이 더 많이 나옵니다. 오우, 굿. 조세스 이오리가 3대 슈트인데, 제 이제 친구 불마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탭을 안 눌렀네. 불마가, 이거, 야시로스트라고 쓰는데, 그 슈트도 괜찮아요, 야시로스트도. 요. 오, 암호 모드를? 안 돼! 나도 암호 깠다고! 안 돼! 아이씨, 암호 모드 4시간이 더 기니까 좀만 기다리자. 야시로스트는 근데 캐릭터 조합이 많지 않아요. 플레이하는 캐릭터와 스트라이커의 조합이 많지는 않아요. 네, 도발이 전략입니다. 도발을 해서 스트라이커를 잘 채워주는 게 최고의 관건이에요. 네, 내가 지금 연습해야 되는데 살짝 연습이 집중이 좀 덜 된다. 어째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방송을 해서 그런가? 어쭈. 왜 이렇게 킹오브에 뭔가 위화감이 되지? 일단 긁고. 에, 공공 일러스트 되게 좋아요. 어이구, 야야야, 이렇게 되면은 큰 콤보 맞아요. 야, 제법인데? 이야, 제법인데? 와우, 상대 좀 하네요. 갑자기 왜 2000 하냐면요, 2000에 저한테 스폰 제이가 많이 들어와서 좀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2002 한중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98이 좀 요새 재미가 없어. 상대 아주 잘하는 건 아닌데 그냥 손풀기 상대는 되네요. 아, 이런. 야! 야, 괜찮은데? 이거 촛불 맞추나? 촛불? 헤헤. 아우, 네오웨이브는 온라인에, 제가 네오웨이브의 제왕 아닙니까? 네오웨이브 무패. 네오웨이브가 킹 오브 역사상 밸런스 가장 잘 맞는 게임인데,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나오기 어려운 기판이에요. 불가능까진 아닐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나오기 어려운 기판이라. 얘 제법 한다. 근데 진짜 제법 하네. 어우씨, 왜 이렇게 잡네. 네오웨이브 아니요, 공공은 저보다 동네형이 더 잘해요. 동네형이나 불마가 지금 저보다 나은데, 저도 근데 2000에서 딱히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다 이길 수 있어요. 너 미쳤냐? 암호를 막 쓰네. 오, 이런 게 암호 모드입니다. 그만해. 근데 이어리 암호 모드는 되게 꼬랐어요. 기판이 그 원래 다른 시리즈의 킹 오브 기판이랑 달라요. 방식이 좀 더 신식이라서 온라인으로 아마 뭔가 롬 파일, 온라인 롬 파일로 뽑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여러분도 제가 하는 거 좀 재밌다 싶은 캐릭터, 뭐 이오리, 그러니까 이오리는 뭐 98이 제일 사기고, 라이프 클라 이런 캐릭터를 2000에선 할 수 있어요.
라이프 클락도 딱히 한계가 없어요. 약간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님이도 요새 이천에 관심이 많이 가져요. 이천 재밌어 보인다고 하고 싶다고. 이천이 많이 하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얘 제법 한다 진짜. 근데 제가 세스를 지금 잘 못하는 상태라서 세스를 다 까먹었다. 어떻게 하는 거지? 세스라는 캐릭터는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 캐릭터라 반드시 키워놔야 되거든. 아유 씨. 어차피 모든 게임은 재능이 기본이고 경험입니다. 게임은 경험이에요. 재능에 대한 환상을 너무 많이 갖지 말아요. 당연히 재능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재능은 기본이야. 비슷한 재능끼리는 재능은 기본이고 결국에는 경험이야. 게임은 경험이 뭘 의미하냐, 모든 상황에 대처를 빠르고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과 실수가 없다는 걸 뜻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 게임인데. 아, 2000한중전 2000한중전 1000만원 가까이 되는 걸 6명이 나눴습니다. 한 사람당 140만원 조금 넘게 가져갔어요. 자, 봐봐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재능이나 클래스만으로 게임을 하잖아요? 생각을 계속 해야 돼. 아, 여기서 뭐 하더라? 여기서 어떻게 상대를 대처해야 될까? 내가 예전에 잘하는 게 뭐였더라?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지?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생각이 아니라 숨 쉬는 거야. 자기는 생각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반응해, 그냥. 클래스나 게임, 여러분이 좋아하는 클래스나 재능만으로 게임하려고 그러면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 모든 반응이 늦어. 근데 경험으로 하면은 반응이 빠르고 실수를 안 해.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속에, 아니 물론 재능과 클래스는 당연히 급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데 재능이나 클래스는 상위권 가면 비슷해. 최하상위권 가면 누구는 재능충이고 뭐 누구는 아니고 그런 거 없어요. 게임을 많이 하는 쪽, 목적의식을 가지고 게임을 많이 하는 쪽이 점점 치고 올라가. 단순히 게임을 많이 하면 안 돼.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 내가 어느 단계까지 도달하겠다, 오늘은 이 정도 레벨을 잡고 다음에는 이 정도 레벨을 잡고 천천히 잡아 나가겠다, 그런 목적의식을 갖고 연습을 하면은 빨리 늘어요. 그리고 주의할 점, 자기보다 클래스가 높든 간에 폼이 높든 간에 자기보다 지나치게 더 강한 상태의 사람과 게임하면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게임이 존나 재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지는 법을 배우게 돼. 악영향이에요. 그런 싸움을 하면 안 돼. 얘 원하드 스트라이크로 바꿨구나. 그렇게 자기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나 할 것까지는 없어 처음부터. 아이언 메이든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머리보다 몸이 먼저. 그러니까 그게 그 무의식의 극이인가 그거. 그렇죠. 그거는 절대 클래스나, 아니 그러면은, 아유 아이언 메이든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여러분 재능충의 최강이고 그 다음에 클래스 재능 최고인 소년이 왜 불마한테 2000을 더블스코어로 넘게 지겠어요? 게임인데 2000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지가 소년이면 어쩔건데. 지가 소년이면 어쩔건데. 불마는 2000에서, 자 조금 중2병 돋게 말할까? 생과 살을 넘나들며, 생과 살을 넘나들며 몸에 모든 게 배어있는데 얘 갑자기 오버하네. 생과 살을 넘나드는 2000 사투 끝에 모든 게 몸에 배어있어서 숨 쉬는 것만큼 당연해. 근데 소녀는 자기 클래스랑 재능만으로 게임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해야 되지? 아무것도다!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하는 동안에 불마가 가서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98도 싫어하는 거야. 일단 뭐 경험 연습량 경험 차이가 너무 심한데 그걸 떠나가지고 고로치즈라는 캐릭터파의 차이는 아우 너무 짜증나. 제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제 캐릭터로는 고로치즈로 극복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나도 이 친구 해야 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야. 그냥 똑같이 게임을 많이 했다, 그 다음부터 재능과 클라스로 갈립니다. 게임량이 비슷하다, 아니면은 똑같을 순 없잖아. 똑같진 않더라도 심한 차이가 안 난다, 그 다음부터 재능이니 클라스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씨, 이렇게 말을 안 돼! 공공이요, 최번개 졸라 셉니다. 그리고 방금 그 안자약발 암호모드 무한이 있거든요. 암호모드 무한 쓰는 리는 또 세요. 2001은 싫어한다기보다 제가 거의 안 해봤고, 2001이 밸런스 파괴는 진짜 심해요. 2001이 밸런스 파괴가 좀 심해서. 네, 2000은 하면서 좀 그래도 재미있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얘는 상대는 그렇게 잘하는 고수가 아니라서, 2000에 진짜 잘하는 고수들이랑 하기 전에 약간 2000의 감각 좀 익혀놓으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냥 요리 스트라이커는 이렇게 돌진아들이 장풍을 쏴요. 여러분, 그냥 유리스트라이커는 재활용도 안되는 쓰레기입니다. 근데 어나더 유리스트는 거의 사기급 스트라이커예요. 3대 스트라이커죠. 아우, 봐, 이게 어나더 유리야. 굉장히 저렇게 유리가 나올 때 무적이에요. 네, 무적이야 이렇게. 어우씨야, 다 쓰냐. 다 쓰네. 네, 상대는 제 지금 손풀기 대상이야. 손풀기 대상. 어나더도 좋고요. 제가 쓰는 조 스트라이커는 기본적으로 스트라이커, 노 스트라이커 운영을 잘해야 돼요. 노 스트라이커 운영을 잘하지 못하는 채로 제가 쓰는 조 스트라이커 쓰면은 안 됩니다. 가망이 없어요. 저는 98을 기본으로 해서 스트라이커나 아무것도 없는 운영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조 스트라이크를 쓰는 거고요. 보통은 어나더나 세스 스트라이커가 좋습니다. 동네 형이 쓰는 세스 스트라이커가 이럴 때 도발. 왜 도발하는지 제가 설명드렸죠? 스트라이커를 리필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아무 때나 하면 죽어요. 빈틈이 엄청 많아요. 도발에 빈틈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하면 그냥 죽습니다. 스트라이커가 많아서 샤라. 자, 이렇게 땜빵을 해주고 K가 당연히 강캐예요. 오! 이러면 암호가 있어요. 저렇게 되면 무한 한방이기 때문에 제가 2000 될 때 장갑차라는 놈한테 무한 당하는 거 봤죠? 되게 짜증나. 야! 좋될 뻔했다. 야, 무한 당할 뻔했다. 장갑차라는 놈한테 안자약발 무한 계속 당하는 거 맞죠? 그 새끼 제가 곧 조집니다, 장갑차. 저보고 스폰빵 하자고 장갑차가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2000 좀 조금 하고 나서 하자 그랬어요. 아니, 지는 2000 죽어라 많이 했으면 나도 좀 시간을 줘야지. 제일이야. 제일이야. 아이씨, 안돼. 제일이야. 8대0. 아니, 징징 끝났어요. 지금까지 많이 징징대다가 이제 징징 컨텐츠 끝났어요. 빨리 오셨어야지. 배논의 징징 컨텐츠를 보려면 조금만 더 빨리 오시지. 네, 혈연계사님 플스포 세팅 해놨습니다. 플스4 좀 재밌는 게임 뭐가 있을까? 근데
처음부터 나 암 걸리게 하는 게임 말고. 너무 암 걸리게 하는 게임 말고, 처음부터. 뭐가 있지? 재밌는 거? 약간 좀 우리 인생 얘기도 하면서 같이 게임 할 수 있는 재밌는 거 없나? 좀 밝고 유익한 거? 98처럼 어둠의 자식 같은 게임 말고? 내가 킹오브 98 할 때 우리 부모님이 가장 슬퍼하셨어. 왜냐면은 방송 안 할 때도 징징댔거든요. 다크소울. 다크소울 악명이 높던데. 다크소울은 깨질 못해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옛날에 방송 안 하면서 게임할 때 집에서 부모님이 저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킹오브 접었다 돌아왔다고 이제 얘기 들은 적 있는데, 당연하지. 어떤 부모님이 킹오브만 하고 있는데 좋아해. 지금은 제가 뭐 게임 방송하는데 옛날 같은 그런 게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가지고 부모님이 안심하고 계세요. 아, 옛날 같은 그런 게임 아니구나. 아니기는 개뿔. 옛날같이 그렇게 싸우는 그런 게임 아니지? 라고 알고 계신데. 아우씨, 저요? 저 몇 살 같이 보여요? 아재 같이 보이죠? 레데리가 되게 유명하더라. 아, 용과 같이, 용과 같이, 용극이 용과 같이인가? 용과 같이는 꼭 해줘야 돼. 뭐야, 나 뛰었어! 라스트 오브 어스 있어요. 라스트 오브 어스는 있어, 나한테. 근데 라스트 오브 어스는 하도 유명한 게임이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뭐 다 받고 결말도 알지 않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18살요. 아, 정신 연령이요? 자, 18살에 플러스 20 하시면 됩니다. 제 정신 연령이 18살 같이 보이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용과 같이 극. 라스트 오브 어스. 라스트 오브 어스 저는 하고 싶긴 한데 여러분들이 다 아셔가지고 재미없으려나? 근데 사실 뭐 종게임 스트리머들이 유튜브에 거쳐가지 않은 게임이 있긴 있나요? 이미 모든 게임은 다 유명한 종게임 스트리머들이 다 거쳐가지 않았나? 그냥 우리 방은 우리 방 나름대로 그냥 게임하면서 인생 얘기하면서 그냥 재밌게 하면 되는 건가?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랑 같이 뭐 같이 놀고 그런 맛이 있어요. 어차피 뭐 내가 지금 그렇게 뭐 빨리 뭔가 뭐 자본주의적인 이득을 빨리 취할 수 있는 그런 텐션, 그러니까 그런 스탠스는 아니니까, 스펙은 아니니까. 아, 얘는 손풀기 상대예요, 여러분. 그냥 손풀기 상대라서 뭐 얘한테 7연승 한다고 의미 없습니다. 지금 제가 2000을 연습하고 있어.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하는 상대랑 하기 전에 이런 애들이랑 같이 상황을 좀 알아둬야 돼. 실수하지 않는 그런 훈련이나 상황을 좀 알아둬야 돼. 그래서 조금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98에서 내가 이러고 있으면은 배는 또 양악하냐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2000 한중전 또 열립니다. 그쵸. 그러니까 아, 그래요? 머리 내일 더 좋아질 겁니다. 지금은 파마하고 이제 머리 감지 말라 그래서 떡진 상태를 가만, 그러니까 떡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내일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도 않았다고 한다. 네, 양악 중입니다.
저의 양악을 많이 환영해 주세요. 아, 아, 실패했어. 아, 망했어. 아이씨. 예, 북두의 건 진짜 좋아요. 북두와 같이 한번 해볼까? 북두의 건 진짜 좋아하는데. 아, 진짜요? 정부기님. 그, 아는 동생분, 좋은 분 맞죠? 좋은 분 맞죠? 칭찬이라고 알겠습니다. 얘랑 그냥 몸 풀고. 카운터모드요. 카운터모드는 오직 연속기용이에요. 사실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무조건 암호모드 쓰는 게 좋아요. 북두와 같이, 북두의 건 팬으로서 북두와 같이를 건너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북두의 건 제 인생 만화입니다. 자, 스리플 하나 하고. 어우씨! 리플 하다가 뒤지네, 뒤져. 잘 가라. 잘 가라, 친구. 아, 예, 제가 팬로드가 서울 고려대 연습기로 된가요? 빨리 고통받는 모습 보고 싶어요. 아니, 근데 진짜구나. 예, 그 스트리머의 고통받는 모습도 컨텐츠라는 게 사실이구나, 진짜. 진짜죠, 그거. 근데 그 골프 게임인가? 그 누구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백설기님? 유튜브에서 봤는데 백설기라는 분이 골프 게임을 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그거 진짜 열받겠더라. 그래서 그걸 막 샷건 치던데 하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재밌어 하더라고. 나루토. 아, 나루토 한번 해볼까요? 제가 우치와 이타치를 좋아하는데. 오우 씨야,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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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가? 모두의 골프인가? 그 이름은 모르겠는데. 오예, 오예. 야, 콤보 잘 쓴다. 야, 잘 쓰는데 콤보. 네, 왠지 팔 것 같은 느낌의 조끼 아니에요? 응? 라이프 저 조끼.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 아, 뭐지? 지금 순간 이동했어, 갑자기. 자, 카운터보드의 용도. 카운터보드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럴 때 아니면 쓸모가 없어요. 되도록이면 평소엔 아무 모드 까야 돼요. 카운터보드는 방금 그런 용도예요. 콤보 모드로. 콤보용으로. 스카이로드라. 스카이로드는 좀 이따가 한 방송 2-3부차. 그러니까 카운터보드 암호모드는 상대가 맞았을 때 평소에는 맞고 아 0.5초 이러고 있었다면은 한 1초 동안 아 이러고 있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맞았을 때 히트 경직이라 그래, 전문용어로. 상대의 히트 경직을 늘려. 맞았을 때 히트 딜레이. 히트 딜레이를 크게 해가지고 약공격에서 막 장풍이 들어가고 이래요. 카운터 모드랑 암호 모드일 때만. 약공격일 때 장풍 같은 게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암호 모드나 카운터 모드 전용 연속기가 나와요. 아우, 망할 씨. 렉권. 이게 바로 2000에서 필사의 전설의 렉권이란 건데. 안 돼! 아이씨! 아니 왜 구르기 캐치를 못하냐 이렇게. 참, 오히려 내가 죽여야 될 상황에 내가 당하네. 네, 히트 경직이요. 네, 무한이요. 근데 한국식 룰로는
그러니까 린무안이랑 바네사 무안 말고는 다 커버하니까 괜찮습니다. 중국도 한국 룰로 하기로 했어요. 게임이 너무 거지가 되니까 한국 룰로 합니다. 한국 룰. 카이 되고 기 관리가 핵심이에요. 기를 상대가 암호 모드 깠을 때 야 도발로 스트라이커를 모았어. 저건 제가 잘하는 건데 안돼. 잘 가라 친구. 고마워. 어! 아씨 이건 실패 아니야. 자, 아예 재밌는 거라 보여드리자. 안 나갔네. 아, 왜 안 나가지? 이상하다, 나가는데. 왜 안 나가지? 카운터 모드는 상대 농락할 때도 이용돼요. 아무 모드를 안 까고 카운터 모드를 깐다는 건 상대를 농락하는 거야. 베놈 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